How is Kenya? 아니 China. 긁는 거야. 안 질러 안 질러. 가만 있어 봐. That really made me mad at myself. 내가 일하던 곳. 근데 진짜 1도 안 변해. 릴리 쌤 어떤 선생님이었습니까? 세월 첫 수업 봤는데 갑자기 릴리 쌤. 갑자기 선생님이 영원한 게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안 변한 동네가 있냐? 왜 이래 봐봐 천장. 아 그런가? 오 천장. 오. 이것만 변했지. 아 변함이 없다. 천장 좋아? 나중에 저기 파고다 쪽도 가보자. 어 자기야. 오 강남 선녀들도 있고. 강남 선녀들 길바닥 더러운 건 찍지 마. 하나도 안 변했네요. 진짜 이 노래 똑같죠? 완전 똑같아. 아 진짜 나 인천 너무 그리웠어. 그렸다고? 어 나 인천 사랑해 진짜. 그런 소리야. 너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 인천에서 왔어. 두루미를 포함하여. 진짜 너무 인천이 부평이 오고 싶은 거야. 자기야 우선 맥주를 한잔 빨까? 배고파? 어떻게 하고 싶어? 말해봐. 내가 일하던 곳. 근데 진짜 1도 안 변했어. 진짜? 부평 진짜 비슷하다. 똑같다. 요 딱 요거 하나 변했다. 요거 하나 생긴 거. 길거리 조금 작아. 부평.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이거 하나... 똑같은 거 같은데? 7-Eleven? Oh my goodness. It's been here forever. 아, 온누리 약국도 요거 똑같은 거 같은데? 설마 올라가 볼 거야? 한번 올라가 볼까? 한번 올라가 볼까? 기다릴 테니까 달려. 잠깐만. 어, 제임스 왜 저기 있지? 빨리 인사해. What happened? Is James model for my 학원 or what? 와. 에이, 제임스 잘생겼다. 에이, 지금 바로 안으로 붙는다고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겠다. 여기로 올라가도 되나? 있었잖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스터디로? 맞아, 맞아. 아 근데 좀 웃길 것 같아. 만약에 어제 뭐로 오셨어요? 아 제가 여기서 강사를 했었거든요. 안 얼굴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가보자. 어 닫혀 있는 것 같다. 오늘 토요일이구나. 맞다. 맞아. 토요일엔 토요반, 일요반, 일요반은 없어요. 여기는 나도 토요반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열리지 않아. So it's closed, I think. 맞네. 맞았어. Is it? 맞네. 문 닫혔어? 어. 삐삐 걸릴 수도 있겠다. 헤르다. CCTV도 있어. 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 뒤에도 별관 생겼었는데 별관도 있겠지? 별관? 뭐 아직 안 마음도 보면 돈은 벌었지. 그치? 영어 공부 하나? 이제? 그럴리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어 쓸 일이 없다고 자냐. 내 남편이 외국인이길래. 응? 내가 외국에 살기를. 근데 진짜 자기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은행도 그대로 있고. 어. 뭐 진짜 은행 자리도 그대로 있고. 돈 잘 벌고 있다는 소리야. 그 말은 망하지 않고 잘 있다는 소리지. 그만큼 부평의 힘을 보여주는 거지. 교화도 똑같이 있고. 그렇지. 뭐 요 커피숍도 똑같이 있는지 보자. 진짜 그렇죠. 커피숍 똑같이 있네. 와, 이게 변함이 없네. 어. 이게 내가 이제 끝날 때쯤 마무리? 어, 마무리할 때쯤에 생겼어. 어, 나는 여기 기다리면서 이게 한 번도 안 갔어. 응. 여기도 참 그러면 거의 이제 10년 됐단 소리야. 헐. 와. 여기서 커피를 한잔 마시도록 했다 그럼 잘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치? 어. 이 뒤에서 우리 같이 그때 밥 먹고 아, 뭐지? 먹고 나왔는데 모텔 바로 앞에 있었잖아. 여긴 모텔 많아. 아니 단체로 뭔가 막 먹고 자기 가자 그랬어. 가자서 먹고 와 엄청 시끄럽고 나왔는데 어? 모텔 입구가 바로 눈앞에. 여기 다 모텔이에요. 여기 뒤에다 사람들이 술 마시고 뭐 맞아. 쉬러 가는 거잖아. 이거 이게 별관인가? 어, 파고다? 어 파고다 별관. 이게 아닌데? 어디지? 저쪽에 저쪽 있나? 한번 아직 있나 보자. 이제 저거 같지 않아? 고향밥상? 어? 저기 고향밥상에서 밥 먹고 요 왼쪽에 이 모텔 엠모텔 저거 아니야? 저거.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 나 그것도 기억나. 응 뭐? 흑인 선생님. 요청
같이 왜 여행 갔잖아. 예, 여행 갔어. 갯벌 아니 안 갔을까? 아니야 갔어. 할아버지 말하는 거잖아. 약간. 약간 나이 약간 있어. 나이 어 나이 있어. 근데 할아버지 아니지 않아? 아니야 약간 좀 할아버지 나이긴 했는데 좀 그래? 젊어 보일 뿐이야.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 자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조개구이 먹으러 간 거. 아 그래? 나 빼놓고 다 조개구이 먹고 내가 얼마나 서글펐는데 진짜. 아 그랬어? 난 자고 있었고. 아 잠깐만 어디야? 없어졌나? 그러게 호텔이 생긴 거 같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있다. 아, 아 아직 있구나. 아 그러면 아직도 잘 돈 벌고 있단 소리네. 그치? 왜 남의 돈 버는 걸 그렇게 걱정해. 죽겠다. 나 돌아올 땐 인타 이건가? 어 나중에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인천으로 올까? 진짜 진심? 아 진짜 인천으로 다시 오고 싶어. 여기는 부평의 뒷골. 와 굴집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제 여기는 지점마다 다 잘 돼. 어. 이거는 다 맞춰. 아 그렇구나. 인사해줘. 얘랑 얘랑 둘 다였던 것 같은데 내 첫 유튜브 첫 비디오에 나왔던 애들. 그치? 니네 아, 둘이지? 내가 1호였어. 니 1호냐? 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비디오. 내 비디오 정말 첫 비디오. 그냥 안녕 뭐 이런 거였어. 네 릴리쌤 어떤 선생님이었습니까?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야! 안 된다 그래! 야! 릴리쌤 어떤 선생님이었음 빨리 말해. 괜찮아요. 야! 나에게 릴리쌤이란 절대 술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야! 조용해! 저기 나 머릿속에 하얘졌어 지금. 장명 선생. 그것도 영어 이름으로 장명 선생. 야! 그거 있잖아 수업 끝나고 뭐해 자기? 정신 못 먹을 거야? 저녁 수업 들으면 저녁 끝나고 뭐해? 자기 오늘 몇 시까지 쓸 수 있어? 나 오늘 나비나게 달았어. 나 오늘 날 거야 오늘. 학생 이빨 모아놓고 다들 막 놀고 있다 갑자기. 릴리쌤 어디 갔어? 다들 소리 소문없이 또 사람. 이 부평이 맛있어.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가르쳤잖아.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리고 너희는 여행 영어도 들었지? 네 맞아요 여행. 내가 얘네들 다 시켜가지고 여행 영어까지 듣겠지. 여러분 하와이를 영어로 하와이로 말하면 안 돼요. 잘 따라해봐요. 하와이 이런 걸로 하와이. 내가 그래가지고 분명히 회사에서 미국 사람이 왔거든. 내가 말했어 하와이 말하라고. 하와이 왜? 하와이 그러는데 그냥. 아니야 진짜 하와이 본토 발음은 하와이. 근데 아,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와이 이렇게 하지. 그리고 태권도 그냥 태권도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타이콘도 막 이런단 말이야. 자기네들 잘 몰라서 그렇게 말나. 하와이는 하와이. 내 두 아들. 내 아들 첫째. 그 다음에 얘는 둘째 막내 아들. 자식이 몇 명이나 나오신 거예요? 어? 나 오빠가 둘이가 있다. 어? 릴리쌤. 릴리쌤이랑. 릴리쌤이랑? 응. 부평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 어. 내가 잘 가르쳐줬지. 나 잘 가르쳐줬니? 자기가 그러네 볼까? 아 시끄러. 잘 가르쳐줬어 내가 영어? 어. 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해. 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잖아요. 네, 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면서 나중에 되면 다시 기억 날 것 같은 느낌. 한 해도 제 영어 인생에 한 해도 없죠. 그녀의 수업은 정말 참으로 어떠한 수업보다 명 강의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서 마지막이었다고. 뭐야. 그리고 영어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야. 어쨌든 재밌었지? 네 재밌었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지. 이 사람들이. 아유 가자 우리 밥 먹고. 그래 추억 진짜 많다. 진짜 일어나 진짜. 해외를 첫 수업 봤는데 갑자기 릴리 쌤이 머리를 양갈래 머리 하고 오더니. 뭐야 뭐냐고 이거? 양갈래. 첫 수업인데 양갈래 머리 하고 온다고. 야 할로윈이야 일주일 내내 파티하고 우리 언제 파티할까? 저녁에 뭐해? 그래서 크리스마스면 한달 내내 기다려. 12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때 뭐할 거야? 크리스마스 때 뭐할 거야? 나는 진짜 엄청 근데 준비 많이 했다 나. 아, 근데 그 준비도 많이 하고 드레스 코드도 준비 많이 하고 토끼기? 어, 뭐 이런 거? 토끼기 막 이런 토끼기, 거 어. 다들 그랬을 거. 릴리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닌데? 아, 평산북인데? 네 어디 져가지고
하하를 한 세 번이나 거뒀었는데 다 그냥 좀 그래 뭔가 약간 좀 틀에 박혀 있고 뭔가 좀 이게 번외성도 없고. 아 인천 진짜 인천은 인천 좋은 데야. 나 인천을 사랑해. 젊었을 때 놀던 데라서. 인천 사람한테 놀러 가는 곳은 서울이고. 아니야 난 그래, 일부러 인천 온 거야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해서. 안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내가 진짜 야 다들 강남으로 와 이랬겠지. 근데 내가 한 2시간 걸어서 왔다니까. 인천 내 제2의 고향이야. 근데 아들 둘이 있기 때문에 아들 둘 좀 있으면 이제 할머니 되겠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뭐? 단어 선생님 쌤이 또 노래를 불러. 갑자기 뭐 너한테 뭐 암소 소리 갑자기 뭐 빅뱅 암소 소리 부르는 거. 노래만 부르는 거 아니야? 혼자 춤도 추고. 아 왜 이상해요? 아니 소원을 받아가지고 어머 제가 너무 오바했죠? 아뭐 내가 수업 안 한 거 같지 뭐를 다들 엄청 수업 많이 했는데 다들 그런 것만 기억하지고 그래. 어떤 수업 명령이었어도 수업의 중요성 필요 없어 일단 큰 것만 집어내. 수업 있잖아 막 되게 어색어색하게 다들 이렇게 앉아있잖아 대면대면 하니까 첫 수업 갑자기 선생님이 요만한 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어? 다들 뮤지컬을 보는 건가? 이러고 있다가 아주 이름을 막 지어서 부르기 시작해. 아, 인사해요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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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인사해.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인인데 나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생각나는 거 웰컴 투 클래스 미누. 내가 엄청 따라하게 시켰잖아 그치? 그걸래? 아니 뭐 내가 맨날 돌려가지고 따라했잖아. 다 외우게 시켰잖아 기억 안 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외우게 했잖아. 네 다 외우게 했어. 항상 영어에는 억양이 필요해. 웰컴 투 클래스 미누 아니야? 웰컴 투 클래스 미누. 다들 잠에서 더 깨가지고 아침 아침 음악으로 따지면은 릴리 팀은 소프라노야. 우리는 베이스야. 해야지 다 중요하니까. 근데 시간 다 따라했어요. 다 따라했어. 아, 왜 영어 배우려고? 배우려고 왔는데. 그래요, 그치 맞아. 너무 재밌었어. 근데 다들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응. 영어를 한 번 더 다녔어요. 아 그래? 생각 때. 네. 한 달 만에 그만 듣죠. 너무 조용해. 아. 너무 재미없는데. 다들 그런가 봐? 너무 재미없어. 나 진짜 릴리 때문에 엄청 재미없었어 진짜. 에휴. 또 하고 싶다 근데. 또 영어 가르치고 싶어 이제. 근데 내가 그때는 막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 막 아침 하고 저녁 하고.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다시 시험 치면 10년 뒤에 다시 시험 치면. 근데 진짜 다시 또 가르치고 싶어.